이번에 충전을 요청하신 분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다는 남편분입니다. 벌벌 떨고 있다는 남편분입니다. 재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평소엔 참 즐겁게 잘 지내는데 한 번씩 제 실수로 와이프의 화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연애할 땐 이렇게까지 화를 많이 내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는 화를 많이 내요. 화를 낼 때마다 아무리 사과해도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화를 냅니다. 지금 일기장 같은. 한 번씩 제 실수로 와이프의 화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 번씩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물론 항상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일단 어디 계신지 한 번, 네. 네.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어디 계시죠? 아, 여기 있어.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어디 계시죠? 아, 어디였어? 남편분 손도 이렇게 드시네요. 지금도 눈치를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최근에 화내신 적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군대나 이런 데에서는 뭐 이렇게 빨래를 막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넣어서 빨았나 봐요. 근데 이제 사실 뭐 흰 빨래, 뭐 속옷, 뭐 겉옷 이게 다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저한테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 뭐 다 넣었어요. 그것도 맞아. 넣고 뭐 과탄산 뭐 그런 것도 넣고 세제도 넣고. 아이고. 뭐 뜨거운 물로 돌렸더니 그냥 뭐 이제 옷이 다 망가졌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떡해. 근데 이제 사과를 하는데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지? 이걸 알려줘야 되나? 너무 기본적인 건데. 알아서 좀 하지. 알아서 좀 하지. 알아서 좀 하지. 군대 갔다 왔는데 그것도 왜 색깔을 통일 시켜? 다 알려줘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아내분이 오빠 자기야 이렇게 하지 마라고 좀 알아들을 만하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난 못 알아들었는데 어떠세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냥 근데 작게도 화냈다가 세게도 화냈다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 어떤 걸로 많이 좀 화를 내셨어요 아내분이? 생각되는 것 중.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진짜 기억이 안 나. 왜 하는 건지 지금 또 끌어오르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야? 근데 한 번에 또 폭발합니다. 나가자마자 그냥 또 끝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혼나면 약간 이게 사람이 이렇게 딱 돼버리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돼버리는 되는 게. 예 맞아요. 많이 혼나보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비슷한 건데 저도 네. 지금 되게 거울을 보는 느낌인 게 제가 이게 잘못한 건 알겠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확 하고 다가오면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먼저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빨래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가 먼저 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걸 또 살짝 까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정확한 거 같습니까? 아내분은 좀 이렇게 대변해서 우리 김하나 아나운서가 남편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거 같아요? 들어보시니까. 그냥 다 남자는 다 똑같구나. 저 배다혜 씨랑 우리 이장원 씨도 혹시 상대에 대해서 막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하시는지. 처음에 오빠랑 무슨 얘기하다가 오빠가 이렇게 물건을 막 늘어놓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겹쳐서 안 넣고 눈에 다 보이게 그게 자기만의 룰이에요. 아. 근데 저는 눈에서 안 보여야 되는 게 저의 룰이고 네, 근데 이제 눈에 보이면 저는 이제 몰래 치웠다가 그러면 돌아서면 다시 펼쳐져 있고 근데 말을 안 했어요 서로. 근데 제가 먼저 오빠한테 예쁘게 말을 하겠다고 오빠는 약간 물건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펼쳐놓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빠가 다혜는 수건을 이렇게 구겨서 걸어놓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친 거네요. 반격이 들어왔네요. 어, 그래서 그때 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양쪽 분 입장에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은 갑자기는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 그러면 갑자기? 내가 갑자기야? 이렇게 하면서 더 화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성이나 그 남성은 갑자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에 저는 이제 쌓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남편이 하는 거 사실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나 10번 참았어요. 근데 11번이 돼서 그날 내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맞아. 네. 근데 내 컨디션이 좋으면 참아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때까지 10번 참았던 게 빵 하고 터지는 거거나. 두 번째, 남편하고나 아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과거에 쌓인 게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안 마시는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가 마셔야 할 술을 다 마셔버리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뭐 집안에 어떤 폭력적인 위해를 가하는 걸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술을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뭐 대학생 때 뭐 연애를 하고 이럴 때 너무 좋아요, 이 사람. 다 좋아. 외적 매력도 있고 뭐 나랑 대화도 잘 되고 다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술을 먹네요. 그리고는 뭐 술이 취해. 그러면 바로 뭐 앞뒤 이런 거 없이 딱 그만둬. 그러니까 갑자기 다 관계를 그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 여성이 생각하기에 모르지 이유를. 오빠 이런 걸 갖고 왜 그렇게 민감해? 네, 네, 네. 마실 수도 있어. 내가 술을 엄청 마신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됐어. 그만둬. 나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말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 제가 그 사귀는 친구한테 야 우리 아버지 술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엄마 때렸어. 나 그러니까 술 먹지 마. 이런 거 말하는 거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싫을 수 있죠. 자기 치부니까. 우리 집안에 대한 치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자존감이 좋지 않으면 말 못해요. 그러면 이제 아내분께 여쭈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참은 거야? 아니면 내 과거에 참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과의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과거와 나와의 문제가 약간 억울하게 이 사람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사실 제 생각에는 11번이 아니라 한 꽤 많이 더 참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조금 약간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 참다가 아, 상처받을까 봐. 내가 참고 참다가 네네. 소심한 사람을 아예 뒤지게 해버리는. 제가 예전에 신안이라는 곳에 대파 촬영을 갔는데 신안 대파가 되게 이렇게 여기 하얀 부분이 길고 좋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고운 모래에서 자라는데 이제 이랑을 파서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하얀 부분이 긴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한글을 모르셨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엄마가 한글을 모르니까 엄마 나 영안사전사에 대해 돈 줘 이랬어요. 엄마가 주더라고요. 한 2주 있다 한영사전사에 대해 돈 줘 이랬어요. 돈을 또 주더라고요. 또 2주 있다 프라임사전사에 대해 돈 줘 이랬어요. 엄마가 그때는 너 저번에 뭐 안 샀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엄마 그건 영안 한영 이건 프라임 다 다른 거야. 그러면서 엄마 눈을 딱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엄마 눈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글 모르시니까. 그냥 엄마가 이제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제가 오락실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고 저희 딸이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되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되면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 내용으로는 맞아. 몰라요. 맞아. 근데 약간 헤르츠로 알아요. 맞아.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그 수십 년 전에 엄마 표정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엄마가 알았구나. 근데 모르는 척 해줬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덮어줘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내 잘못을, 내 실수를 알고도 그 연약함을 감싸줘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안 본 척해주고 모르는 척해주고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생기면 어디서 날 속이려고 그래? 내 성격 알아 몰라. 나 원래 진짜 이런 방울뱀 소리 나오고 이제. 그리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엄마가 모르는 척 해줬다는 걸 거의 40년 있다 알았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흙처럼 그 대파를 상처 입기 쉬운 곳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전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은 아시겠지만 논리로만은 절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이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사실 혼자 사는 게 훨씬 자유롭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만큼만 상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해선 알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예쁜 단어를 골라 예쁜 칭찬을 하고 예쁜 밤을 만들 것